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그, 어, 일요일, 일요일 오전 8시 이 구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무해무득이라는 것에 관해서 얘기를, 어, 펼치겠습니다. 무해무득이라는 것은 해가 될 것도 없고, 득이 될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나는 그 여러,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나는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골 마을에 그 풍수하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풍수하던 나이 많은 그 양반이 있었는데 그 양반 하는 얘기가 그어 조상 묘자리를 뭐 좌청룡 우백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용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산세가 용의 형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용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용의 머리 부분에다가 이 묘를 쓰면 은 자손이 잘 되고, 자손이 뭐 출세하거나 돈을 벌거나 이렇게 된다. 이래서 상당히 그 어, 풍수지리에 심취해 있는. 그런 분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르신한테 참말 대답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서는, 그 양반 앞에서 내가 뭐라고 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수긍만 하고 듣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내 마음은, 아, 풍수지리는 미신이야. 그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는 풍수지리를 철저히 미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슨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신이죠. 절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미신이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그 풍수지리설도 우리가 그 어. 참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조상의 묘를 어 햇빛이 잘 되는 남향을남향에 속해 되고 그러니까 따뜻한 햇빛이 비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산 양쪽으로 어 좌측 우측 양쪽으로 뭐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가지고 바람이 세질 않고 그러니까 바람이 안온하고 어. 그 다음에 그 남양이라 볕이 따뜻하게 들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습기가 없어. 물이 차지 않는 곳. 그런 곳에다 부모님을 모시 한다. 그 말은 수궁을 합니다, 나도. 그 말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건 과학적으로도 어,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 귀한 그 부모님을, 응? 선산이 있어서 선산에다 갖다 모시는데 햇빛이 안 들, 햇빛이 안 들어서, 어? 햇빛 하나 안 들는 음지고, 어? 바람이 또 굉장히 강하고, 이 땅에는 또 물이 고여서, 어? 시신을 거기다 묻으면 시신이 물에 잠길 정도야. 그런 데면 안 되죠.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풍수 지리를 보지 말고 풍수 지리를 보지 마십시오. 풍수 지리를 보지 말고 햇볕이 잘 되는 남향 그다음에 그 산세가 바람이 너무 심하게 에, 몰아치지 않는 곳 그다음에 그 지하에 습기가 많아 물이 차지하는 곳 그런 곳에 부모님을 모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 뭐 용의 형상으로 생겼는데 용의 머리에다 쓰면 은뭐 발복을 하고 이거는 미신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도 하던 얘기에 되돌아가지고 그 양반이 너무 나보다 너무 많은 연장자니까 그 앞에서 내가 그 말에 고역을 못했습니다. 고역을 못하고 내가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화장들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면 그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화장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화장이라는 거는 땅에다 매장을 하, 하는 게 아니니까 요즘은 뭐 화장을 해서도 또그 가루를 땅에다 매장하는 그런 뭐가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은 돈 없는 서민들은 그냥 화장해 가지고 어. 납골당에 모시는 것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납골당에도 갈수 없는 아주 그런 서민 중에 서민인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뿌리잖아요. 어. 들에 나가서 그 고인이 잘 가던 음뭐어 자주 살아 생선에 자주 찾던 그런 장소, 그런 장소에 가서 이 죄를 뿌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화장해서 재를 뿌리는 경우에는 그 자손들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이렇게 내가 그 풍수지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풍수지리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화장을 하게 되면 자손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풍수지리하는 양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화장을 해서 뿌리면 무해무득이다. 그러니까 해가 될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이 장지를 정해놓고 매장을 하면은 어, 이 장소가 이제 명당이면은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장소가 명당이 아닌지 않은 흉지에다 갖다 묻으면은 이 자손들이 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한게 풍수지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풍수지를 하는 나이 많은 그 노인한테 내가 물었더니 화장을 해서 뿌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노인이 하는 말이 화장을 해서 뿌리면 무해무득하다 이런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될 것도 없고 손해가 될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해무득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면 잘 알지도, 알지도 못 하면서, 저요! 하고 손들어서 대답을 했다가, 틀리면은, 어? 얘얘 얘, 너는 그동안 그 공부를 헛했냐? 이렇게 피, 핀찬이나 받고, 꾸지람이나 받잖아요. 그러니까, 핀찬이나 받고, 꾸지람 받을 그럴 경우가 두려워가지고, 아주 확실히 알고 있지 않은 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입을 다물고, 뭐, 손을 들지 않죠.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거는 손을 들질 않습니다. 아는 체를안 하고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아주 자기가 확실히, 이거는 확실히 내가 정답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만 손을 들고 이제 선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떠돌았어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 아 중간은 간다. 이런, 이런 얘기죠. 괜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를 했다가 꾸지름이 꾸지람이나 받고 핀차이나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무의무득 개념과 일맥상통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뉴스에 보면은 마누라가 남편을 죽이고 그러건 그러니까 남편 앞으르고 그 엄청난 그 보험금을 보험을 들었는데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이 남편이 죽어줘야 돼. 죽어줘야 그 보험금을 자기가 타.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데 그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 애인, 애인 남자친구한테 내 남편을 죽여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부살인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죽이고, 이돈 예, 때문에. 그 요즘에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나오면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은애라는 여자가 남편이 또윤씨 덕만 전번에도 내가 윤 씨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 씨를 죽였잖아요. 물에다 빠뜨려서 죽이고 없고 그어 내연남하고 짜가지고 짝꿍을 버려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 자기 남편이 살던 반지하의그 보증금까지 자기가 낳고 저. 어? 다 같이 왔다. 참, 이런 그 음,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결혼, 결혼, 결혼의 목을 매지 마시오. 결혼은 결혼한 게뭐 출세하는 겁니까? 어? 절대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결혼할 목적으로 뭐 태어났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죠. 여러분, 결혼할 목적으로 뭐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건이 사람이 인생길에서 하나의 그 수단이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눈을 이해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결혼에 그렇게 너무 목을 매지 말라. 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독신으로 살게 되면 독신으로 사는 겁니다. 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래 니다내 나이 얘기를 하면, 내, 내 나이를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시간은 내 나이를 내 나이를 뭐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너무 이제 나이가 고령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앞으로는 뭐 앞으로도 어 결혼할 가능성은 제로죠, 제로. 나는 이제 그어 이렇게 독신으로 살다가 고독사할 사람입니다. 혼자 죽을 사람이에요. 그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결혼에 목을 매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결혼은 잘 되면 좋습니다. 결혼을 잘하면 정말 남자 같은 경우 경우에는 여자를 잘 만나면 현모양처를 만나면은 하, 남자가 돈을 잘못 벌어봐도 같이 고생을 하면서 어?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이러면서 한평생 어려움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혼을 잘한 거죠. 그러나 결혼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못한 경우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은혜 같은 여자를 얻는 거, 어, 남자를 그 애인하고 짜가지고, 그 사귀는 남자하고 그 어, 짝짝쿵 해가지고 남편을 물에 빠져 죽이는 거, 이런 게 그겁니다. 그런 여자를 그 마누라로. 어, 맞으면은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 무해무득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통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 그것이 바로 무해무득이 되는 겁니다. 어, 득이 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면 해가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처럼 이렇게 그 독신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독신의 삶은 무해무득이다. 이득될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결혼을 하면 득이 되든가 해가 되든가 반드시 이, 이 득이 되든가 해가 되든가 결과가 생긴다. 그러나 독신은 무해무득의 인생이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도 얘기 좀 나는 그 주식을 조금씩 이제 사 봅니다. 근데 주식을 보면 여러분들 주식한 사람들은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주식이 얼마요 올라봐야 얼마나 올릅니까? 뭐뭐1% 2%잘 올라야 뭐 2~3%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올라야 2~3%니까 여러분들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주식에 투자를 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한 번에 한 500, 500원, 올랐다 하면 한 500원? 1000원? 잘 올라야 2000원. 그렇게 오를,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 한 10억 정도를, 어, 주식에 투자했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한번 올랐다, 1000원씩 올랐다 해도 전체적으로는 뭐, 몇천만 원이, 이, 득을 볼 수도 있고, 어, 몇 억대를 득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매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 볼 수도 있고 어,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적어도 10억 대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 그렇게 에, 득이 될 것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음,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돈이 없어서 그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무해무득입니다. 어, 득이 될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집어넣어 봐야 뭐돈벌 어,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식투자에서도 무해무등 이란 개념이 통용이 된다. 그래서 그 아까 얘기점지 10억대의 고액을 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나와 같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소액을 집어넣는 사람은 뭐 돈을 벌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내 경험담을 그동안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예, 어 겪었던 경험담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한국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요즘에 뭐어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만든 바로 그 업체입니다. 그 업체 주식을 내가 한 16만 원에 구입했었어요. 16만 원에 구입을 했었는데 계속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30%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내 말을 실감할 것입니다. 이 30%가 올랐다는 것은 말이죠.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아껴두기 전 주식이라는 게올라봐야 응? 1% 2% 그렇거든요. 맨날 올라봐야 1% 2% 오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30%가 올라가서요즘에그저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 3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6만 원에 16만 원을 심 투자했는데 30%가 올라가 가지고 5만 원을 벌었어요. 내가 5만 원. 그럼 5만 원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야. 30%가 올라가서 야. 더 이상 올라갈 수는 더더 이상 올라가게 그 바란 바란다는 것은 너무 과욕이다. 30%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다. 이래가지고 야 5만 원 벌자. 이래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만 원을 벌은 그런 그 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0%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30%면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10억에 30%면 얼마죠? 3억입니다. 3억. 내가 만약에 요번에 이번에 한국, 한국항공우주산업에 10억을 투자했더라면 3억을 벌었습니다. 내가. 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그 16만 원을 어, 한국항공우주산업 그 주식을 샀다가 5만 원을 벌었다. 30%가 올라서 5만 원을 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무해무득 득이 될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첫째는 그 화장을 하면 무해무득이 된다. 손해 볼 것도 없고 득이 될 것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신으로 살면 무해무득이다. 그거고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은 입을 닫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것도 무해무득의 개념이다. 그리고 요번에 그 내가 얘기한 주식투자. 주식 투자는 적어도 10억대의 돈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소액을 집어넣는 것은 무해무득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해볼 것도 없고, 득이 들 것도 없다. 무해무득의 그 개념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